002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1펌해홀딩스입니다. 제1펌해홀딩스, 은,는 동사는 2017년 인적 분할을 하였고, 분할 전 회사인 제1약품이 보유한 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 모두를 보유하며 이에 따른 지분법 이익 및 자회사 관리 그리고 투자 자산에 대한 임대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종속회사 제1약품의 주요 제품은 리피토, 리리카, 세레브렉스, 뉴론틴 캡슐 등이며 제1엘스사이언스의 주요 제품은 캡펜텍, 한방파프수 등이 있음. 종속회사 제1엔파트너스는 제1약품의 완제의약품의 판매 대행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59년 3월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음. -2016년 11월을 분할기일로 일반의약품 사업을 물적 분할함에 따라 존속회사인 동사는 전문의약품 사업을 담당하고 신설회사는 소염진통제 및 영양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 -2017년 6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제1약품 주 을 신설하고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분할 존속회사로 변경. -자회사를 통한 의약품의 제품 및 상품 매출 확대에 따라 기타 매출 및 임대료 수익 감소, 관계기업 투자 손익 정체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 -연가율의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나 종속기업 주가 하락에 따른 대규모 영업권 손상 차손 발생으로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손실 확대. -자회사 의약품의 제품 및 상품 매출 확대와 독점 공급 제품 확대에 따른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매출 성장이 전망되는 바 수익성 또한 확보할 것으로 보임. 2023년 7월 18일 기준 장마감 제1펌해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91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1펌해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35위입니다. 제1펌해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597만 3355주입니다. 제1펌해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1펌해홀딩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6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0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91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3배. 225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5번지억 원, 마이너스 90억 원, 마이너스 7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9번지억 원, 마이너스 129억 원, 마이너스 831억 원입니다. 제1펌해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6번지 21%이고 유보율은 3678.4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7.62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8-0.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4.14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5 더하기 1.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펌의 홀딩스의 2023년 7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9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03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206원입니다.